느낌일 것 같아요. 좀 슈베르트니까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 될 것 같고요. 이제 음악회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워야죠. 지역적 환경으로 인해서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음악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발전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히 또 이렇게 저렴한 공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1년 동안 청소년 음악회를 함께 하면서 느꼈던 느낌, 그리고 올해 이제 2016 오늘의 첫 공연인데 함께 하는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 이걸 특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를 제가 맡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물론 뭐 꼭 청중들이 청소년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클래식 음악을 좀 친숙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연주회가 너무 좋았고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좋고 그것에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거 너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이어서 10년에도 하게 됐는데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겼으면서 어떤 그 영향, 그 궤적을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게 또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고요. 네. 큽니다. 제가 알기로 이 청소년 음악회 시리즈를 계속해서 한화 그룹에서 스폰서를 해주신 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청소년 그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블로그 방문하시는 분이 혹시 음악회 안 와보셨다면 네, 이걸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클래식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없이 저는 그 연주자, 지휘자, 참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 음악회 해설이라는 게 제가 늘 연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피아노 연주 대신에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도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많이 했었고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이렇게 청중들과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요. 또 준비하면서 저도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평소 제가 클래식 음악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인데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입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음악이고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바탕을 다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단지 그 어느 정도의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뭐 위축되는 느낌, 뭐 옷을 뭘 입고 갈까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